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고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공황을 챙깁니다. 한번모아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75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했습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 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써자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어제 끝난 상황 하나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어, 인플레이 고조 우려하고 있다. 나스닥에서 1.23%. 유가가 왜 급등을 했을까요? 좀 조짐이 안 좋죠? 좋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무튼 그 상황도 예의주시하시고. 그래서 유가가 5% 급등을 했습니다. 어, 그거 좀잘좀 좀 보시고요. 우리 다이먼 회장님께서 어,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3대 은행은 순익은 급증을 했지만 다른 은행은 다 죽을 썼다. 자 미국 소비자 자신감이 5개월 만에 최저이다. 왜냐? 돈이 없어요. 지금. 네 결국엔 침체로 들어가고 그러면 경기는 침체 물개는 고물가 그게 뭐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렵게 설명 안 해요. 예 네, 간단하게 합니다. 차트 몇개 갖고. 충분히 설명이 될 겁니다. 잘 보시고요. 국채 하락이 아니고요. 아직도 고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자, 이런, 어, 지금 상황에 있고요. 해외 증시에는 크게 뭐 볼만한 게 없습니다. 자, 버핏 지표, 버블 지수, 162.7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살짝 반등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 예 주시하시고, 10월달에 이제 어떻게 끝나는지, 13일 현재 162, 160대 초반. 그렇지만, 반전 고점인 170대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11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150대 확실하게 진입이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140대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주장하는 게 뭐죠? 고점 대비 반. 네. 그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에요. 네, 항상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백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단기 지표는요 많이 떨어졌죠. 35에서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 소위 말하는 미 메가 세븐 주식들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 중시 다시 두려움으로 들어왔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날 보시면 어, 제가 <laughs> 요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자 80, 75 이상 되면 이게 과매수 구간으로서 상당히 네, 지금 어, 과열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4월 달부터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어, 거의 뭐한 8월 달자 지금 보시면 네, 7월, 8월 예 네. 그래서 한 3, 4 개월 정도 이렇게 어, 과매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매도 구간도 어디? 네. 한 3, 4개월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비 잘 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 특이한 사실. 네. 어, 정크 본드가 극도의 탐욕에서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음, 본격적으로 이젠 폭락의 시기로 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동안 공포 쪽에, 극대 공포 쪽에 머물 것으로 몇달 동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우리 코즈부 맛집에서 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1545이돌림인데요 하락 추세가 이제 분명하죠. 자, 그러면 만선은 붕괴가 될 것이다. 이번에. 어,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지만 만선은 반드시 붕괴가 될 것이다. 자, 왜요? 이게 붕괴가 됨으로써 똑같이 주식 시장도 붕괴가 된다. 똑같이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잘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자, 코주 주식의 중수형주 드디어 내려오기 시작했죠. 4.7%. 자, 오늘 새벽에 끝난 상황은 1.85%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자, 30달러 붕괴가 되면 네, 거의 대공황급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30달러 붕괴된것 동시에 90% 폭락. 네, 예고돼 있고요. 아까 뭐 은행주 뭐세 개만 괜찮아요. 네. 뭐 여기 KBWB 자, 마이너스죠? 계속해서 하락. 은행 위기 지금 중폭되고 있고요. KRE 마찬가지 1.9%. 자, 은행들도 보시면 어때요? 네, 다 아, 폭락을 했죠 이런 것들을 꼭 참고 하셔 갖고 지금 큰 거만 보면 절대로 안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에, 지금 오류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큰거만 봐서 그래요 파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뭐 때문에 아까 하일드 정크본드가 이제는 뭔가 확실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그 다음에 대형주 보시면 자 어때요 이따 오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석유값 떨어져 어,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다 폭삭하고 있죠 엔비디아 3%자 지금 애플은 여기 상단 고점에 뜯은 겨 맞고 지금 다시 내려오는 상황 예, 거래량은 다행히도 많이 증가 안 했지만 158달러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네 부동산이죠 사업용 부동산은 지금 하락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살짝 개기고 있는데 자, 이런 거 하나 더 터지면 어떻게 된다? 예. 큰날 위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채권이죠. 코주 부동산에서 채권까지. 자, 지금 버티고 있지만 지금 요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라이드 등급의 하일드 정크 본드. 그래서 지금 100달러 부근에 있지만 얘가 어디까지 내려오는 90달러, 80달러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채권의 폭락이기 때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RSI 34. 이번에도 한번 풍덩 보시고요. 자, 하일드 정크본드. 자, 그레이드 등급보다 음봉이 조금 크죠. 어, RSI 37이고요. 그래서, 자, 팬데믹 저점까지도 지금 여러으셔야 된다. 20달러.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하일드 정크 쪽에서 뭐가 생기면? 폭락이 생기면, 자, 무슨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 이유는 고금리에 있고요. 그래서 고금리에 좀비 회사들의 폭망. 그러면 좀비라고 하면 결국엔 중소기업인데 뭐하고 연결이 되죠? 실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실업률이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어,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자, 코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채권까지 다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유일한 맛집은 거의 없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이죠. 갑자기 튀었죠? 네. 자, 위험 자산이 폭락을 하면 환율이 약세, 달러 강세. 자, 그래서 우리나라 1 3 5 3원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1440원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근데 넘어갈 것 같다. 잘 판단하시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살짝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107 넘어서 108까지 가는지 여부 일단 단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유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유로발, 금융재정위기 지금 다 목전에 있습니다. 대비하셔요. 예.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 뭐 등등등 몇몇 개 국가가 디폴트 나버리면 큰일 나는 상황. 지금 거기다 유가까지 올라가고 있죠. 또 가스 값도 장난 아니죠. 그러면 유럽은 거의 이제 완전히 폭삭 위기에 있다.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자, 유가입니다. 지금 5.73%. 자, 87달러.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이번 주? 예. 결국엔 하라미로 마감을 했고 제가 우려하는 95달러 돌파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때문에 유가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유가를 반영한 물가는 아직 안 나왔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시, 주시하셔야 된다. 그러면 결국엔 주식시장은 어떤 빌미를 대서라도 폭락을 시킬 것이다. 근데 얘만 뛴게 아니라 안전자산도 뛰었어요. 금도. 예. 1942달러. 3% 넘게 폭등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 그래서 저점, 고점, 되돌림 61.8%. 자. 그러면 실물 금문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뭐, 종로나 도매상 이런 데 가셔가지고 사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보증서가 있습니다. 보증서. 그런 거. 확인하시고 사시면 되고요. 지금 심상시 않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실물금이든 종이금이든 어떻게 한다? 예, 네, 꾸준히 모아 가세요. 종이금은 2,000달러 넘을 때, 특히 2,100달러 넘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금은 앞으로 금의 세상이 된다. 왜? 지금까지 안 올랐어요. 얘만, 네, 얘만 안 올랐어요. 얘만, 응, 그러니까. 어, 사시고 그다음에 제가 스타그플레이션 그게 뭐라 고 그러지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물가는 높고 어, 침체는 계속되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한다? 대비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우리는 예, 맛집에 맛집을 더해서 금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팔로우하는 예, 대산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요. 자. 채권 어제 조금이 아니라 많이 1.79% 마이너스 었는데 지금 저점을 잡았어요. 4.5%.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만약에 위로 튀어버리면 큰일 난다. 왜? 자,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도 과매수 구간에 있어요. 70일. 이거를 잘 보시라고. 월봉에서 과매수는요, 이거 참 죽기 힘듭니다. 네, 여러분들 잘좀 보시면서 시장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미 국채를 잘 보시면서, 어, 좀 보시고. 자, 몇 프로? 5.5%. 정책금리? 이제 이거, 이거 진짜 오래 갈것 같아요. 자, 2년물 5%. 자, 10년물. 자, 그 다음에 20년물 4.9. 30년물 4.7. 자, 그러면 우리는 금리차를 봐야 되겠죠. 자, 살짝 조정을 주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상화 되는 과정에 있죠. 자, 그 다음에 10년과 2년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30년과 5년. 얘는 지금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래요 역전이 됐다가 정상화되면 주식장 시망한다 그랬죠? 자, 다컴버블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컴버블 때도 정상화되면서 자,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몇년 동안? 3년 동안. 지금 여기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왜? 어, 리먼하고는 좀 틀려요. 네, 다칸버블, 데자뷰. 네, 그래서 하락 반등 주고 폭락한 것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근데 이때와 이때 틀린 거는 이때는 금리를 인하해서 정상화된 거고 이때는 장기물이 올라가서 정상화된 거자 그러면 10년과 2년도 똑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잘 보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10년과 3개월 자 가장 문제가 이거죠 단기금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네, 장기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이게 정상화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자, 하일드 정크폰도 수익률입니다. SJB.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저점을 사서히 높여가죠. 이게 이제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예, 네,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19달러 되고 막 이렇게 되어버리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예요? 결국엔 네. 예. 어,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이 망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NDQ, SPX, NDQ, DJI. 자, 드디어 폭락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NDQ, RUT. 네. 자, 얼마나 버블이 크게 무너지려고 지금 이거 하나 남았는데,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IP와 마찬가지. 지금, 자, 여기 몇 달러? 예, 보이시는 대로, 여기, 25달러. 자, 25달러가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끝난, 네. 그래서, 요 그림과, 그 다음에, 요 그림, 똑같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똑같구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공항은 지금 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부정을 해, 자꾸. 부정하지 마시고, 이걸 받아들이세요. 음. 어쩔 수가 없습니다. 2% 폭락했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7일0주 예, 이런 애들 대형주 때문에 지금 시장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예, 대공황이 와있는 상태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이제 커다란 트리거, 방아쇠만 지금 당기는 그런 입장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DR 호튼, 네, 부동산 관련 주식이죠. 네, 보면 이때도 한번 해먹고 자력 폭삭 하고요. 두 번째 해먹고 지금 폭삭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게다 붕괴되는 자 코인, 자 주식, 그다음에 자 부동산, 채권인데 그러면 반대되는 게 있었죠. 좀 전에 유가, 그다음에 금이죠.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유가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금을 장기적으로 담아 놓으시면. 전체 자산의 얼마, 그래서 아니면 저처럼 꾸준히 소량으로 모으시면 좋죠. 항상 이렇게 시작 하는 데 있으면 반대되는 애들이 있어요. 준비 잘 하셔요. 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제가 뭐, 어, 잔소리 한다, 뭐또저 건데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예, 좀 받아들이셔서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 채널에 한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고 계세요. 나머지 30%들은, 예,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드디어 뭔가 VXN.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생긴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 12%. 자, 빅스 몇 프로? 19%. 잘보시요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v i x 를 보면 돼요. 예, 네, 이래요. BX에 i x 네, 19%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이런 게 발생이 될까봐. 예, 네,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자, SKU 보겠습니다. 스 k 자, 요거는 급락을 보는 거죠. 예. 네. 자, 어때요? 예, 네,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점 찍은 후에 두달 후에 폭락. 고점 찍은 후에 두달 후에 폭락. 폭락을 할때 어떻게 해요? 폭락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걸 생각해요. <laughs>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내려가는 게 폭락입니다. 예.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자, 지금도 보시면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막 이러죠? 응. 음. 그러면 이 방향이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다. 이제는 골로 갈 타임이다. 그래서 로시아 리치원 0.8% 드디어 이제 160달러 이탈 이제 나오게 생겼네요. 커다란 박스권에 이탈하면 이제는 골로 가는 타임. 자 QQQ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막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째 2.16 시간에서 0.09 그래서 자 헤드 앤 숄더 패턴 지금 진행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네, 다시 이탈했죠 추세. 단기 추세 작년 아, 5월 1월 달 작년 여기 저점 쌍바닥인데 자, 요 추세가 자, 붕괴했다가 올라탔다 다시 이탈됐죠? 이제 끝났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제가 뭐라 그래요? 상승 추세에서 일정하게 조정을 주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이 속여요, 사람들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추세 이탈했습니다. 예. 그래서 1,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지금 고점에 대한 되돌림 얼마? 61.8%부근 살짝 오버시팅은 됐지만, 여기 거쳐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파동은 정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락했고, 이게 상승파동이 아니라 반등파동이고, 지금 하락하고 있죠. 예. 네, 킬러 C가 작동 중입니다. 조심하시길. 그래서 지금 나오시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직 안 늦었는데 계속 고집 피우면 아, 나만 피본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낙한 법을 지금 딱 대자뷰이다 아니면 대공황 대자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잘 네, 보시고요. 그 하락의 주범이 누구예요? 얘입니다. 예. 반도체 지수 3%에 3%. 네 그래서 얘도 보면 이 추세 걸리고 있죠. 네 신기하죠? 고점, 저점, 아니지. 여기 고점, 저점, 되돌림 61.8%. 쫙 합니다. 이런 거. 피보나치 자, 반도체 지수. 예, 네. 살벌하게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 찍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S&P 500. 얘만 지금 추세를 좀 지키고 있는데, 네, 조만간 이탈할 것 같아요. 그래서, 4,300 정도? 예. 4,270, 4,250 정도? 여기 이제 붕괴될 날이 얼마 멀, 멀지 않았다. 늦어도 11월 초쯤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우 어때요? 예, 얘는 진지에 붕괴되면서 내려면서 오 하락파동 그리고 있다. 제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기 매매 이런 거 하실 때, 예. 이런 지표 같은 거 보고 하세요. 보고. 네. 네. 이렇게 한번 추세를 잡으면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샀다 팔았다 하면 수수료 많이 나가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세대로 믿고 하세요. 네. 믿고. 그래서 어, 일봉으로 하면 지금 RSI가 44니까 여기 풍덩 빠졌다가 나올 때 예, 네, 롱 한번 했다가 또숏 한번 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연습을 안해 보면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적으니까 어,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거는 이제 반도체 지수 좀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스큐 지표, 자, TR호튼 IPO, 특히 IPO를 잘 보셔야 되는, 어, 그 다음에 자 SAB, 이거 진짜 잘 봐야 된다. 왜? 이거는 실업률 하고 진짜 관계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제가 직접, 예, 네, 그를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특이한 거, 금이 오르고 있다. 예, 금이 오르고 있다. 금을 잘 보자. 드디어 뭔가 아, 이제 발동이 걸리는 느낌이고요. 자, 지금 물가도 진짜 잘 봐야 된다. 지금 연준이 아사리 판나게 생겼다. 잘 보시고요. 거기다 동다리로 환율까지 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진짜 주의해야 된다.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요. 자, 하일드 정크 본드, 그라이드 본드, 그 다음에, 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번에는 다 옵니다. 예, 코인발, 그 다음에 주식발, 자, 부동산발, 채권발. 모든 게다 폭삭하는 그 와중에 있고, 우리는 믿을 거는 오직 골드. 골드 뿐이다. 저는 금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대형주의 몰락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게 될 것이다. 중소형들은 벌써 망했고요. 얘네들의 몰락을 이제 여러분 눈에 딱 보면서 보실 것이다. 이런 지표들이 여러분의 정확한 방향타가 될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앞으로 상황들 진짜 잘 보시면서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롱이냐, 숏이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초강세장이 오면서 주식을 사세요. 하고, 자, 네, 저는, 예, 네, 진짜 대폭락이 온다. 예, 네, 대폭락이 오고, 네, 자, 다 팔아라. 지금 극미역에 갈리죠? 그런, 이거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 베비가 어, 됐든, 어, 소베비, baby, 개베비가 됐든 간에,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의견이 갈린단 말이에요. 잘 판단하셔요. 그래서 제 채널의 70%는 이쪽, 쇼 포지션, 네, 여기. 그 다음에 30%는, 예, 네, 자, 제가 명복을 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가는 거 그래서 참고만 잘 하셔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검색을 좀만 해보면 다 나옵니다. 참고만 잘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건강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진짜 많은 응원, 후원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